자, 과연 두 선수는 어떻게 이 초구를 풀어낼지도 지켜봐 주시고요. 박정우 선수부터 출발합니다. 끌어서 가겠다. 네. 자, 뒤돌리기. 아, 일단 초구 풀이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뭐좀더 많이 끌려서 각을 좁힐 수는 있었지만 지금 방법이 굉장히 거칠잖아요. 스트로크 자체가. 네. 네. 컨트롤이 쉬운 네, 그런 방법은 아닌 거죠. 6 쿠션을 노릴 수도 있죠. 아, 여기서 4 쿠션으로. 아직 모르겠어요. 네. 끝까지 지켜봤는데요. 와, 참 만들어내기 어려운 각도인데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충돌이 네, 발생하면서. 약간 모자라는 그런 각도긴 했는데, 그래도 김재근 선수가 워낙 그 묘기당구에 능한 선수거든요. 네. 김재근 선수니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뱅크샷. 네. 이번 뱅크샷 실패하면서 두 이닝 연속 공타로 돌아섭니다. 가장 길게 뽑아내면은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확신은 없는 위치였어요. 네. 시도는 한번 해볼 수 있었지만. 근데 다시 한번 뭐 거의 비슷한 배치가 나왔을 때는 이제는 뭐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자, 뒤돌리기. 3로 바로 맞아야죠. 네, 여기서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끝에 살짝 걸렸네요. 하하. 한 1cm 정도 움직이죠, 공이? 네. 이제는 뭐 4쿠션 내지 6쿠션이죠? 앞돌리기로. 이번에도 득점 성공입니다. 네, 이건 뭐 4쿠션, 6쿠션을 다 노리고 쳐야 되는 네, 그런 배치였어요. 네. 이렇게 초반 먼저 연속 득점에 책을 막아낸 김재근 선수. 이어지는 공 뒤돌리기. 네, 아주 강한, 정확한 스트로크로 쉽지 않은 각도 풀어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스트로크가 좋고 두께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제 뒤돌리기가 정확하게 왔지. 이건 쉽지 않은 각도였고, 앞돌리기 짧게 노려도 뭐, 될 만한 네, 그런 각도였습니다. 아, 지금은 뱅크샷을 노린다면 큐의 뒷부분이 좀 들려야죠. 약간은 그 마쇠성의 그런 타법이 필요합니다. 3뱅크죠? 아, 아, 남겨버렸네요. 네. 자, 성공했다면 확실히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던 네. 뱅크샷. 뒤를 약간 들었는데, 저 뒤에 높이가 좀 낮아지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네, 그런 배치였죠. 난군데 지금 더블 쿠션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노란 공 왼쪽 맞춰서. 아, 잘 아, 풀었네요. 박정우 선수가 이렇게 자신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두껍게 일목적을 힘차게 맞춰서 노란 공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도 지금 스트로크가 아주 잘 들어갔던 게, 이 두께를 맞추고 나서도 큐볼이 이제 서서히
그 상단 회전력에 의해서 길을 잡아가는 그런 모양이 나왔는데요. 아주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뒤돌리기 공략 빗나갔습니다. 정말 멋지게 하나 풀고 이제 이어갈 수 있는 배치거든요. 네. 근데 약간은 좀 싱겁게 놓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표정에서도 한번 놓친 것 같다는 네. 표정이 읽힌 것 같죠. 저런 공은 조금 더 치열하게 점수를 만들었어야 되는 그런 배치가 아니었을까 아쉽습니다. 옆돌리기로 5로 가기가 좀 쉽지 않은 각도죠. 네, 그래서 바로 3로 가는 거예요. 5로 갔으면 힘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일목적구가 벽에 붙어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속도를 조금만 써도 내공이 1에서 2 갈 때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로 보게 되면 그 변화도 싫지만 파란 공에 길이 또 막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두께가 어렵더라도 직접 누리는 거죠. 얇게 치고 나가나요?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아, 두께는 제대로 맞았습니다. 네. 네. 아, 김재근 선수가 다시 한번 연속 득점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뭐 날카로운 샷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길게 뽑아낼 수 있는 최대치를 뽑아내야 되는 그런 배치였는데 네. 그대로 지금 실현을 해냈습니다. 이번엔 앞돌리기. 길게 가는 거죠. 회전을 거의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께를 지금 네, 정확하게 지금 맞춰냈어요. 네, 김재근 선수가 3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점수 6대1. 또 2이닝, 3이닝의 연속 지금 3점, 또 3점째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김재근 선수 뭐 출발 괜찮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네.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공 빗겨치기로 네. 시도를 했는데요. 빗겨치기를 조금 더 얇게 맞춰서 이제 포쿠션 라인을 설계했는데 일목적구가 두껍게 맞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각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네. 원쿠션에 걸려버리고 말았는데 뒤돌리기로 끌어서 대회전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빗겨치기가 확실하게 더 좋은 길입니다. 5점 차 벌어져 있는 상황. 네, 맞지 않고 지나갑니다. 네. 두께와 당점의 조합이 딱 맞아야지 되는 배치인데 그 조합에서 당점이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더 이제 들어갔어야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뒤돌리기였죠. 이렇게 몇 시즌을 챌린지 투어에서 이렇게 연말을 하고 그 큐스쿨을 거쳐서 그 꿈꾸던 네. 일부 투어 무대인데 아무래도 랭킹이 낮다 보니까 항상 이래저래 만나는 선수들이 너무 강자들이죠. 그렇죠. 돌파하기 쉽지는 않은 네. 관문들이 처음부터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앞돌리기 공략. 지금은 이 정도면 되겠거니 지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3쿠션에서 각도가 네,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짧아졌어요. 네. 지금 공의 움직임이 좀 미끄러운 기운이 지금 많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뒤돌리기 득점 점수 2대6. 김재근 선수가 뭐 칠만한 그런 앞돌리기 짧게를 놓치고 네. 박정우 선수가 이제 득점을 냈는데요. 흐름이란 게 그렇죠. 길공을 놓치게 되면은 상대 선수에게 뭔가 득점을 허용하는 그 빈도가 많은 게 3쿠션 경기입니다. 네.
과연 확실한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아주 얇은 두께 치고 나가야죠. 와, 쓰리뱅크인가요? 이걸 노린 거군요. 저는 뭐 일목적구의 오른쪽 끝을 노린다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쓰리뱅크를 노렸어요. 대단합니다. 뱅크샷 득점 성공. 박정우 선수가 이번 찬스를 확실한 기회로 살려보려고 합니다. 박정우 선수가 드림투어에서의 기록을 보면은 매 시즌이 이제 한 시즌 지날 때마다 평균 득점률이 계속 향상됐거든요. 꾸준하게. 아, 요건 V자로 나가죠. 자, 오, 이어지는 뱅크샷. 확실히 마지막 쿠션에서 힘이 풀렸을 때 나가는 반사각이 약간 오늘 짧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선수들이 잘 적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박정우 선수가 잇따른 뱅크샷 시도로 순식간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단장 단으로. 비껴치기. 예, 놓칠 수가 없는 배치죠. 네, 확실하게 연속 득점 이어나갑니다. 지금 6연속 득점으로 7대 6 점수를 예, 뒤집습니다. 뱅크샷이 일단 두 개가 섞였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참잘 풀어냈는데 파란 공이 붙었단 말이에요. 붙는 건지 어떻게 조절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일단 붙게 되면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떤 선택을 할까? 아, 바로 직접 노리는 스핀볼을 지금 한번 구사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뒤돌리기로. 스핀은 많이 걸려 있는데 좀덜 끌렸어요, 각도가. 자, 투 쿠션이죠. 네. 한번 고비에서 멈춰서는 박정우 선수. 아, 김재근 선수의 그 앞돌리기 짧게가 살짝 빠지면서 맞은 6점. 김재근 선수가 여기서 또 반격을 꼭 해야 될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런 배치는 선수들이 서슴없이 투뱅크를 선택하죠. 뱅크샷? 아, 이건, 네. 아쉬움이 남는데요. 회전을 없이 그 정확한 입사각만 맞춰놓으면 되는 공인데, 의외로 쉬워 보이지만 또 막상 쳐보면 그렇게 또 득점이 뜻대로 잘안 되는 그런 네. 뱅크샷이었습니다. 어우, 다시 쓰리뱅크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공을 맞춰서 지금 확률 높은 길이 많지 않아요. 아, 네, 결국은 네, 노란 공 왼쪽을 선택합니다. 옆돌리기. 아, 노란 공이. 충돌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네. 맞진 않았고요. 일단은 두 선수가 공타를 주고 받았습니다. 선택에서 고민하는 그 자체가 뭔가 집중력을 약간 좀 소모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쓰리 쿠션은 이 선택을 빠르게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자, 이어서 뒤돌리기. 아, 이번엔 네. 득점 성공. 김재근 선수 7대 7을 만듭니다. 하나 풀어서 동점은 갔지만 지금 네, 투뱅크 직전 이닝에 실수를 좀 만회하려는 선택을 합니다. 느리게 놔야죠, 이런 공은. 자, 이번 오, 뱅크샷. 네, 네. 제대로 지금 만회했습니다. 역시 김재근 선수 아주 좋은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전 이닝에 투뱅크가 조금 아쉽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스스로 만회하는 선택을 했고, 그거를 또 완벽하게 맞춰냅니다. 네.
아까 그 뱅크샷 이후로 놓친 이후로 연속 득점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번 뱅크샷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일단 잘 풀어냈고 일단 김재근 선수의 상승세는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어지는 공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점수 10대 7. 이 3쿠션 경기는 뭔가 도전적인 선택을 했을 때그 이제 성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상승되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추진력을 얻고 있는 김재근 선수. 네, 5 쿠션을 지금 선택하는 것 같은데요. 네, 뒤돌리기로 공략합니다. 아, 덜 끌렸어요, 일단. 지금 김정은 선수가 너무 많이 끌릴 것을 지금 좀 조심한 게 아닌가. 네. 큐볼의 위치는 좀 좋진 않았어도 뭐 김정은 선수 스트로크에 지금 못 끌어서 지금 각을 못 만들 그런 매치는 아니었거든요. 두 뱅크 이후에 계속 비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예, 좀 일찍 끊어진 감이 있습니다. 에이. 차이가 좀 났죠. 이번 이닝 공타로 물러납니다. 지금 이 당구대가 아예 새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LPBA에서 PPQ, PQ 또 64강전 이렇게 경기를 치렀단 말이에요. 네. 옆돌리기. 네. 어우. 득점 됐습니다. 이런 옆돌리기가 이목적구가 이렇게 당구대에서 좀 쿠션에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아주 정확하게 길이에 올라가지 않으면 득점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은근히 부담되는 게 지금 같은 모양의 옆돌리기입니다. 앞돌리기 짧게 보고 있죠? 네, 길게는 좀 쉽지 않은 배치입니다. 네. 자, 득점 성공. 또한번 연속으로 물꼬를 트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이번 1세트는 확실히 김재근 선수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7대6에서 그 6이닝에 그 투뱅크가 이제는 딱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 키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렇죠. 직접과 파이브가 있는데요. 옆돌리기. 네, 파이브로 잘 갔죠. 여기서는 뭐 네. 식스가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매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점수는 13대 7. 아, 지금 옆돌리기 대회전을 이제 내공을 각을 좀 줄이기 위해서 김재근 선수가 노란 공에 네, 집어넣은 그 이제 짧아지는 그 성질 제대로 좀 표현됐고요. 지금은 흰공 왼쪽을 맞춰서 단장 단인데 벽에서 안 떨어지게 힘을 좀 줘야죠. 네. 좌상단 당점을 놓고. 아, 그렇죠. 3쿠션 이후에 밖으로 도망갈 것 같지만 벽으로 다시 한번 붙는 그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 상단 성질을 완벽하게 지금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자. 셋 맞았는데 다시 코너 쪽으로 휘어지죠. 네. 여기서 네, 다시 한번. 근데 쿠션 길이가 더 만약에 장 쿠션이었다라면 벽에 한번 더 맞는 거죠. 한 자. 샷, 한 샷을 뭐꽉찬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네. 셋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타임아웃 불렀습니다. 아, 또 아, 난구네요. 지금은 너무 어려운 길인데 뭘 치는지 지금 감도 안 잡힙니다, 저는. 네. 뱅크샷은 뱅크샷인데. 그렇죠.
지금은 네. 김정은 선수의 구상은 포쿠션 이후에 파란 공 왼쪽을 맞추려고 했는데 그림을 하나 그린 거거든요. 근데 오른쪽 회전력이 좀 많이 빠졌네요. 자, 마지막 마무리를 앞두고 돌아선 김재근 선수. 박정우 선수는 반드시 기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뭐 나쁘진 않은 네, 그런 네. 배치입니다. 옆 돌리기로. 네, 5로 갔죠. 그런데, 생각대로 들어가면 다음 네. 공까지 나올 수 있었지만, 네. 자, 아쉽게 돌아섭니다. 쓰리 쿠션으로 바로 노리기에는 두께가 너무 좀 정밀한 두께를 요구하는 배치였고요. 그래서 5로 설계는 참 무난하게 잘했는데, 공이라는 건 이렇게 돌면 돌수록 짧아지게 되죠. 네. 뒤돌리기. 마무리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 이건 또 네. 여지를 남기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참, 이한 점이 속속일 때가 참 많은 게이 당구인데. 그렇죠. 일목조끈을 이렇게 두껍게 치고 나가면 내공이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내공이 좀 얇게 맞아서 내공이 일목조끈보다 좀 빠르게 빠져나오는 그 두께가 어땠을까.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 길어지는 커브가 났고. 하하, 아, 게다가 그게. 충돌까지. 네. 아니, 이런 자. 비껴치기에서 대회전에서 2 이후에 휘어진단 말이에요. 네. 쓰리 쿠션 진행할 때그 상단에 의한 커브가 강하게 발생되죠. 자, 좀 불편한 자세에서. 아예 짧게 노리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 네. 길게 포쿠션도 있고요. 앞돌리기. 힘 있게 짧게도 가능합니다. 아, 길게 노렸네요. 마지막 한 점. 잘 가고 있는데, 네. 네, 이렇게 김재근 선수가 마지막 마무리까지 성공을 하면서 15대 7, 오늘 경기 1세트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뭐 9이닝, 뭐 무난한 뭐 그런 첫 세트를 치른 김재근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렇다 할 위기도 없었고요. 김재근 네. 선수가 계속해서 이 박정우 선수를 상대로 주도권을 유지해왔던 오늘 1세트 경기였습니다. 계속해서 연속 득점에도 성공을 했고, 한 차례 실수 외에는 이렇다 할 실수도 없었죠. 네. 자, 이렇게 1세트 경기는 김재근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저희는